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때때로 너무 유명하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새신자반에 들어가면은 사도행전 주기의 도문 빼 다음에 뭐를 암기합니까? 이 말씀을 암기합니다. 다 의무적으로 암기했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이건 시간 공간 없습니다. 완전히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물질적으로 삽니다. 육체적으로 살 때는 물질이지만은 이 물질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 하면 죽음을 우리가 너희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 삶이 주님이 어느 삶까지 허락하셨던지 간에 우리는 갑니다. 가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 종교에서는 죽은 후에는 각각 말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생이 아니라 이거는 처참한 영혼의 불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 속에서 영혼이 완전히 지옥 속에서 불로 태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토록 고통당해야 할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믿지 말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외면할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송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생각하면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16절 말씀에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을 주님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는데 그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도 걸작품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날마다 인생을 보면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인간을 지었건만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으면은 내 같으면은 아들이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나가서 부모 말을 거역하고
악착같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우리 마음 같아서는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버린다고 하지만은 결코 버릴 수가 없고 아들을 위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사랑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10만 불, 억만 불의 1만큼 비교가 안 될 것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으니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 주면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 너는 여기서 마음껏 살고 이 지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 하였습니다. 그런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뽑았어. 아화를 지었습니다. 여자입니다. 첫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줘서 외롭지 않게 만들었건만 어찌하여서 이 사탄의 유괴를 빠져서 따먹지 말라는 생명의 가위를 따먹어서 자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왔다가 우리는 돌아갑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당신이 친히 세상을 사랑할 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한 넉넉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이처럼 죄 속에 빠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창세기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인간의 타락을 보고 죄성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영생이 뭔지 우리가 그냥 이런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면은 사는 것 같지만은 축복받은 생명의 그 축복은 영생은 이 땅에 사는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감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끝나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에서 솟아나오는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환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밝고 환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물릴 수 있으면은 물리실 수만 있으면 물려주시고 이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이미 아셨고 체험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시되 그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가 외치고 땀 좀 흘렸다고 그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 피가 되었다.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그 피를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드렸을 때는 얼만큼 고통스러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도 인간을 구원하려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다른 방편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는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뜻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요구하지만은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금능보다도 더 초월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그 지고 갑니다. 피 흘리시고 물매 맞으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절실한 사랑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기 전에 사순절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 맞는데 부활절 지난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뭐로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공연이 계란이나 하고 뭐 요런 거나 돌리고 축제의 분위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무덤에서 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였으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의 힘 소망이 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했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도 내가 당한 고통만큼 너희 죄가 깊으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 그랬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만큼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사해줬는데 너희는 평생 살면서 내놓을 거라곤 없어. 죄 진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죄 진 것 그것을 죄 진 것만큼 너희도 당해라. 나는 하나님인데도 십자가를 쳤다. 예수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압니까? 영원히 구더기도 태워지지 않는 불못이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잠깐 동안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자기가 돌이켜서 그 죄에 대해 회개할 때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미뽀사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심. 어제 있었던 죄를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제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만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문 것 같이 버리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신지 압니까? 우리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만은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인생은 너무 요 앞에만 보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만 요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궁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요. 우선 내게 있는 문제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바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가 타락하지 않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령을 모욕하면은 타락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면은 영원히 구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 가지의 죄 외에는 나머지의 모든 죄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뭐 욕해도 뭐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하고 뭐 해도 인간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 자신의 그 못된 그 죄악성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날부로 모든 죄악은 사라집니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고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은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육신이 있는 우리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지은 죄 또 내놓고 오늘 또 회개하고 또 어제 회개받은 죄를 또 모르고 오늘 또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자꾸 우리가 자꾸 내놓고 하나님을 앞에 가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영원히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믿을 것이며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십자가를 치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란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주기 오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는 세상 우리가 크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살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 앞에 서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영생을 얻어 축복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축복, 사랑, 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고 은혜라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살 때에 건강에 축복 주시지 물질에 축복 주시지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은사도 주시지 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사를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시지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사실은 불교에 있으나 요즘엔 천주교에서도 많이 타락해갖고 세상으로 많이 나갔어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이 짬뽕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천주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불교는 아예 귀신의 종, 사탄의 종교로부터 온 거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짓고 살아서 우리가 죽으면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 회전? 윤회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회전한다면서 그래서 뭘 그래 불교를 우리 어머니는 법사예요. 얼마나 성경을 왜 뭐 성경이 아니라 불경을 완전히 외우고 있어서 법사의 존칭을 받도록 받는데
그것을 매일 목닥치고 아침마다 새벽 4시부터 목닥치고 연불 외는 게 우리 어머니.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그 목탁 소리 듣고 자랐는데 내가 변화된 것은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잘 믿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나 그런 분 많이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았다면 그분은 편안히 웃으면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갑디다.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전혀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자식이 오면 얘야 찬송해라이 찬송해라이 하시던 그 우리 할머니를 봅니다. 시 할머님이시죠. 그 할머님은 늘 가면 얘야 오 왔나 왔나 얘야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러시던 분인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보면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봤습니다. 뭡니까? 평생 교회를 몸이 불편해서 평생 교회를 안 가도 당신은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품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은 얘야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런 말씀을 묻혀 깨닫지 못하더라도 얘야 찬송해라 찬송해라 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찾아가면은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잠자듯이 곱고 잠자듯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그분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나는 군산에 나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네 나는 성경을 전부 다 왜 암기해 갖고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암송했네 나는 장로로서의 교회의 뭐 수석이 되네 누구에게도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그분이라면은 정말 그 신앙을 따를 만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을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나 그 모습이나 똑같아. 우리 어머니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너는 네 갈 길을 네가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리 붙들려도 그 귀신에 붙들린 사람은 돌려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지막에 그 돌아가신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때렸으라도 나를 때렸으라도 예수를 못 믿게 했던 그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가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신앙을 내가 흠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모습에서 나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를 봤던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똑같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난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그분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합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었더라도 주님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영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살아있을 생전에 여러분 살아있을 생전에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받아서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믿음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북에 있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그 순간에 들어가서 회개한다면 예수님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저주하고 그를 나쁜 놈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산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에 살인을 저지르고 모든 악한 짓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불편하고 옆에 나보다 부족하고 내게 너무 많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그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게 있는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